시작하셨나요? 무슨 궁금하네요. 야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7살 때부터 야구를 몰랐을 때부터 이제 야구장을 약수동에 살았어요. 제가 장춘당공원을 형들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이제 배우게 됐고 동대문구장하고 가까웠죠. 네네. 네. 그래서 3학년 때 야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에 3학년은 야구를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예예. 예. 울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하고 싶냐고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배명 중고등학교 졸업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고교 야구 이제 3관왕을 또 거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MVP도 받고 예, 이제 또 한양대학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네. 한양대학교 최고의 야구 명문.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이어서 또 대학교 4년 동안 쭉 국가대표를 해오면서 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오비베어스 3억 3천만 원을 받고 와, 그러니까 스타 선수였죠. 소위 진짜 최고의 선수셨는데 근데 부상을 당하셨다는 그때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야구 3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승 투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위에 이제 팔꿈치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팔꿈치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프로야구 10년, 아마추어 합쳐서 27년의 야구 인생을 끝나게 됐습니다. 투수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이 팔꿈치나 어깨 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팔꿈치 수술을 이제 토미전이라는 그 수술인데 인대 접합 수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는 이제 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미국 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확실히 수술에 대한 뭐 제가 당연히 열심히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활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치,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3년 10승 투수를 하고 저의 계획은 이제 FA도 하고 프로야구 이제 감독까지 아주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마음 들어갈 때는 정말 빛을 스포트라이트 받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좀 암울하게 나왔죠. 존재감 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막 톱스타로 막 세계 전국대 MVP에 막 이렇게 날리다가 대학 시절 또 프로야구 지명까지 멋지게 됐다가 그 얼마나 그 좌절되고 그럼요.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혹시 신앙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아, 참 하나님은 야구할 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뭐 대구에 이제 삼성과 경기를 한다고 비교해 보면 이승엽 선수가 이제 노하우 주자 말로에 나오잖아요. 뒤에 뒤돌아서 제가 사실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제가 다 찾았어요. 뭐 부처님, 뭐 하나님, 뭐 얼굴로. 예, 왜 그러냐면 뭔가는 뭐 조금이라도 보태야 이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승엽 선수가 나왔다 하면 또 홈런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를 또 맞고 나서 이제 돌아서면 또 양준혁 선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한 3할 타자. 그렇습니다. 양준혁. 그래서 야, 참 하나님 만나서 마운드에서 기도 한번 해보고 던졌으면 어땠을까 한 게 아직까지 사실 아쉽기도 해요. 잘 나갈 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